신곡으로 컴백한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어드원은 지난 25일 팬들에게 뉴진스가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총 7개의 대학 축제 무대에 선다면서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뉴진스의 새 싱글 하우스위트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최상위권은 물론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 1위,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11개 국가 데일리 톱송 차트 순위권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음반은 발매 첫날에만 81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뉴진스는 어두워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대립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대학 축제에 연예인 섭외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 속에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홈구장 마운드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조세호 씨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뉴욕 매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는데요. 경기 직전 뉴욕 매츠 공식 SNS에 유니폼을 입고 영어로 인사를 전한 조세호 씨는 마운드에 올라 포수에게 모자를 벗어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공을 던졌고 뉴욕 매츠의 홈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단은 공식 SNS에 훌륭한 시구라는 코멘트와 함께 조세호 씨의 시구 영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뉴욕 매츠는 지난해 한국의 밤 행사를 기념해 배우 이서진 씨를 초청해 시구를 맡겼는데 당시 반응이 좋아서 올해 한국에서 조세호 씨를 초청하게 됐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곰이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곰에 대한 총기 사용 규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 환경성 조치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현행법은 경찰의 허가 없이 대형 동물에게 총을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고 경찰의 허가도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제한돼서 현장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곰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21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먹을거리가 부족해져 굶주린 곰들이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나 주택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네요.